조국 혁신당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구호로 내건 도심 집회를 처음 열고 본격 장외 여론전에 돌입했습니다.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다음 주 김건희 여사 규탄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. 윤 대통령 핵심 지지층인 대구 경북 지역에서조차 지지율이 추락하자 대여 공세 수위를 한껏 높이는 건데요.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도 여권 내 변화와 쇄신을 촉구했습니다. 나세훈 기자입니다. 조국 혁신당이 대검찰청이 있는 서울 서초동에서 처음으로 탄핵 집회를 열었습니다. 주최 측 추산 3천 명이 모였고 조국 대표를 포함한 소속 국회의원 12명 전원이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구호를 외쳤습니다. 조 대표는 관저 불법 증축, 이태원 참사, 의료 공백 사태, 친일 인사 논란 등을 차례로 거론한 뒤 최근 불거진 명태균 씨 녹취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으로 국민 인내심이 바닥났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렇게 부끄러운 대통령, 이렇게 부끄러운 대통령 배우자가 있었습니까? 윤석열, 김건희 두 사람 끌어내려야 합니다. 특히 김건희 여사 문제를 집중 공격했습니다. 대통령 지지층 내에서도 부정 여론이 강한 김 여사 문제를 고리로 본격적인 탄핵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전략입니다. 주가 조작도 무혐의, 명품 백 수수도 무혐의, 지지율은 20%입니다. TK에서도 70대 이상 노인들도 지지를 철회하고 있습니다. 실제 하루 전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대구 경북 지역의 윤 대통령 지지율은 26%로 일주일 만에 5%포인트 급락했습니다. 60, 70대에서도 하락세를 보이는 등 핵심 지지층마저 이반되는 양상입니다. 국민들이 이제 대통령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사회에 관련한 문제들을 렌즈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고. 대통령 탄핵이 유보적인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도 다음 주말 검찰에 입단 김건희 여사 불기소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에 나섭니다.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김 여사 특검법 추진 동력을 모으겠다는 겁니다. 김건희 리스크 해소를 주장해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거듭 변화와 쇄신의 길을 언급하며 대통령실 및 친윤계와의 내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.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.